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 순천, 광양시가 모두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지만 연쇄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직장, 가족에 이어 대학교 등 일상 속으로 확산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동부 지역 3개 시가 모두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거리 두기는 강화됐지만 휴일 이틀간 순천에서만 10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자가격리를 하다 양선 판정을 받았고 광양 쇼핑몰 접촉자 1명, 식당 접촉자 4명도 추가 감염됐습니다. 불의 확진자가 재학생으로 알려진 순천대학교는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열고 일주일간 전체 비대면 수업을 결정했습니다. 순천시는 밀접 접촉자 22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기숙사도 방역 소독에 나섰습니다.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근 우리 시를 포함한 전남 동북권과 인근 광주에서도 코로나19 감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광양에서도 주말 휴일 5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기존 확진자의 가족 1명과 협력업체 확진자와 접촉한 2명이 포함됐습니다. 광양 지역은 협력업체 발 N차 감염으로 5일간 1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7일 순천은행 지점을 시작으로 광양 협력업체, 가족 일상으로 이어지는 연쇄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난 일주일간 전남 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40여 명. 방역당국은 연쇄 N차 감염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